공공기관에 민원을 넣을 땐 관련된 민원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데요. 경기도에선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민원 서류 줄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. 올해에도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류 줄이기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원은 약 190만 건. 하루 평균 약 5천 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한 셈입니다. 한 가지 민원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은 관행적으로 다양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상황. 경기도는 피로도가 높은 이런 민원인들을 위해 민원 서류 줄이기에 힘쓰고 있습니다. 경기도가 지난해 찾아낸 불필요한 민원 서류만 약 400건. 이중 148건에 대해선 제출 서류를 대폭 줄이는 등 개선이 이뤄졌습니다. 전산망을 통해 조회가 가능한 서류는 민원인이 추가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절차를 줄이고, 관행적으로 요구해왔던 제출 서류는 과감히 생략하는 방식. 도는 올해에도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류 줄이기 방안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. 신청 창구가 분산돼 있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지원 등은 경기 민원 24 시스템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고,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네 가지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아도 돼 소요 시간과 비용이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. 아직 현장에는 여전히 도민에게 큰 불편을 주는 민원 서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민의 불편한 발걸음이 없도록 경기도 민원 서류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 도는 올해 말까지 다양한 민원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50여 개 민원 행정 서비스에 대한 경기 민원 24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. 내년부터는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. 경기 GTV 구영슬입니다.